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선 어찌 보면 복권 여부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차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.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막 취임한 한 대표 입장에선 대통령 입장에 반대하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. 지윤수 기자입니다.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종 복권 결정이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. 말을 아끼며 더 이상의 충돌을 자제했지만 공감 못한 분들이 많다며 개운하지 않은 뒤끝을 남겼습니다.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 입장에 동조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. 김경수를 복권시켜 이재명을 잡자는 글도 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친노, 친문이다. 김경수를 통해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용산의 계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한 대표 입장에선 자신이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할 말 하는 대표 인상을 각인시키는 수확을 거둔 셈입니다. 그 과정에서 당정 갈등의 불씨를 다시 노출시켰는데 친한 지도부는 그 책임마저 대통령실에 돌렸습니다.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여당도나 여당과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다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, 국민통합 에서 내린 아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실까.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국민과 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거라며 복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 유학자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에 반대한 분들의 비판도 헤아리며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.